열심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세븐 카복입니다. 오늘은 3.23.1A 버전 업데이트 이후에 시작 예정인 리뉴얼된 제노스렛 이벤트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릴게요. 그럼 같이 보시죠. 먼저 제노스렛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설명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외계인 혐오 테러리스트 집단입니다. 파이로 행성계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메이저 갱단이기도 하고요. 향후 파이로 행성계가 업데이트되면 유저들이 자주 마주할 파이로 메인 빌런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제노스렛이 스탠턴 행성계에 지구군을 공격하는 게 이벤트의 주요 내용인데요. 제노스렛의 침공 징후를 파악하여 이것저것 미션을 수행해야 했던 게 지난 5월간 진행되었던 오버드라이브 이벤트고요. 이번에 진행되는 제노스렛 이벤트는 실제 제노스렛 함대의 공격이 시작되는 이벤트로 캐피탈 함선의 전투를 직감접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는 다이내믹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제노스렛 이벤트 자체는 만들어진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요. 이번에 3.23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서 미션의 발생 위치나 세부 사항의 변동이 있어서 해당 부분 포함하여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벤트가 시작되면 프라이어리티 미션 탭에 제노스렛 이벤트 미션이 등장하는데요. 해당 미션을 받으면 이벤트 발생 위치가 스탠턴 파이로 점프 포인트 지역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고 스탠턴 파이로 점프 포인트 우주 스테이션으로 집합하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우주 스테이션에 도달하시면 스테이션의 과거 마이크로텍 라그랑주 1에 있었던 INS 제리코 기지가 스테이션에 붙어있는 것을 확인 가능하신데요. 여기에 UE군의 자벨린이 정박하게 됩니다. 제노스렛 이벤트 미션의 첫 목표는 이 자벨린을 방어하면서 자벨린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수송해야 하는 건데요. 점프 포인트 구역 근처에 잔해 지역이 표기되는데 그곳에 가보시면 반파된 스타페어러 함선 잔해가 이곳저곳 존재합니다. 자벨린을 보급하기 위해 출항하다가 제노스렛의 습격을 받고 파손된 보급 함선들인데 이 함선 안에 있는 물자를 자벨린이 정박한 INS 제리코 기지로 옮기셔야 돼요. 다만 잔해 지역에 제노스렛 전투함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스타페어러 잔해 안에도 제노스렛 전투원들이 대기 중이니 단단히 무장하시고 다른 유저들과 힘을 합쳐 미션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총 날라야 하는 물자는 세 종류인데요. 먼저 다음과 같이 생긴 초록색 빛깔의 화물은 제타 프롤로나이드라는 이름으로 보관 케이스부터 꺼내는 순간부터 스탑워치가 시작되어서 해당 시간이 지나면 물자가 파손되는 유형의 시간 제한 화물이기에 최대한 빨리 제리코 기지로 나르셔야 하고요. 이 원통용 노란색 빛을 띠는 화물은 디드덜맥스로 이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퀀텀 이동을 하시면 화물이 자동으로 파손되는 형태의 물건이라 잔해 지역에서 기지까지 퀀텀을 타지 않고 직접 날아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란색 화물은 아크리플렉스로 충격과 열에 약한 화물이라 적재한 상태에서 다른 함선의 공격을 받거나 심각한 함선 흔들림에 쉽게 폭발하니까요. 나르실 때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화물을 미션이 요구하는 수량만큼 나르셔야 되는데요. 제노스렛 이벤트는 서버 전체 공용 이벤트이기에 서버 유저 전체가 미션이 요구하는 수량을 찾아서 수송하면 되어서 얼핏 보면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수송간 제노스렛 전투함들의 방해와 자벨린이 정박한 INS 제리코 기지 근처에 제노스렛의 이드리스를 포함한 습격 부대가 주기적으로 자벨린을 공격하니까요. 화물을 수송하시다가도 즉각적으로 전투 및 자벨린 방어를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만약 자벨린이 파괴되면 미션은 자동으로 실패되니까 주의 또 주의입니다. 이렇게 화물을 다 나르면 해당 미션이 클리어되고 프라이어리티 맵의 새로운 미션이 등장하는데요. 이 미션이 바로 제노스렛 이벤트의 마지막 미션으로 우리 유저들도 각자의 전투함을 끌고 자벨린을 도와 잔해 지역에 출현한 제노스렛 함대를 물리치는 걸 도와주는 게 목표입니다. 이 미션이 발동된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하던 자벨린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정박한 INS 제리코 기지에서 벗어나 잔해 지역으로 출항을 시작합니다. 최종 전투 페이지인 만큼 대규모의 전투가 발생하는데요. 제노스렛은 캐피탈 전투함 이드리스를 포함한 전투선 함대를 이끌고 나타나니까요. 어설픈 함선으로 제노스렛에게 홀로 덤비시다가는 순식간에 갈려나갈 수 있다는 점 꼭 주의하시고 다른 유저들과 유이 자벨린과 같이 협동하여 전투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3.23 버전부터 제노스렛의 이드리스 내부가 구현되었기에 제노스렛 이드리스를 단순 파괴하셔도 되지만 함선 내부에 침투하여 경비병들을 제압하면서 이드리스 내부에 존재하는 제노스렛 사령관을 잡으셔도 미션이 클리어됩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미션 전투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셔서 진행해보세요. 아무튼 이렇게 최종 전투까지 성공적으로 마치셨으면 제노스렛 이벤트가 종료되게 되고 미션 성공 보수를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노스렛 이벤트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어요. 대단히 큰 규모의 이벤트라는 게 느껴지시죠?
전 제노플레 이벤트가 현재까지 구현된 다이내믹 이벤트 중에서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벤트가 시작되면 한 명의 시민으로서 꼭 참가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노플렛 이벤트를 핑계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기간 제한 판매인 일부 전투함들도 판매를 시작하니까요. 구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벤트 시작 후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전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모두 유바!